자, 강의 계속합시다. 자, 백마고등학교 1학기 기말 시험 2020년 6월 35번 지문입니다. 35번 지문. 자, 주관서 수령이랑 뭐가 나오시는지 분석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경영입니다. 마케팅 관리라고 하죠. 마케팅 경영, 마케팅 관리. 우리는 몰라, 이게 뭔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한 것이냐면 be concerned about인지 with인지 보자. be concerned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뭘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associated with.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be related.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걸 바꿔 쓸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마케팅 관리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와 관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뭐와 관련됐냐면, not only, A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뭐와 finding, 찾고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 이게 A입니다. 그죠?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model 수요가 여기 나왔죠? 이것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되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이것도 역시 뭐를 중심으로? 여기 but을 중심으로 이 등위 접속사인데 세트를 이뤘다고 해서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위적 both and B. and를 중심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맺었다 해서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거든.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됩니까? 여기 있죠, 연결되는 게. 여기 with. 그 다음에 여기 with.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요입니다. 경제학에서 demand하면 요구가 아니라 수요죠. 소비자들의 수요.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건 일반적인 마케팅의 목표예요. 근데 이 수요, demand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demand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감소시키는 것도 마케팅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 아니, 많이 팔라고 마케팅 하는데 그걸 왜 감소시키나요? 상대방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나요? 뭐 그것도 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관광지예요. 관광지 중에 베니스 같은 관광지는 이 마케팅 중에 이 수요를 줄이는 마케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가 성수기에, 피크기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보면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와버려요. 그럼 그 도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한그 관광 시즌이 되면 갑자기 TV에서 그전 세계 베니스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많이 오는 곳에 유럽 전역에 이런 화면이 나가요. 지저분한 쓰레기가 널려 있는 화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들끓어가지고 정신없는 화면. 무질서한 화면. 이런 게 나갑니다. 베니스에 관해서. 갑자기 기사가 나가고. 아유,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해요? 베니스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내년에 너들은 또올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요를 줄이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네. 우룰루, 아이아로키라는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나 봐요. 여기는요,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광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너무나 많은 관광객, 거기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은 관광객. 너무나 많이 오면 자연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잖아. 이제 오지 마라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네인투미 내셔널 파크 같은 경우는 어디? 노스 퀸즐랜드에 있는 이곳은 또한 너무 지나치게 붐빌 수 있다는 겁니다. become overcrowded. 지나치게 붐벼지게 될수 있습니다. 투어리스트 씬. 여기는 수요를 바꾸든지 변경시키는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베니스처럼. 요거는 별표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전력회사 있죠. power company. 전력회사는 때때로 요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그렇지. 여기, 이게 다 동사지. become 크라. 아니, 동사기보다는 여기까지가 동사지. 여기까지가. 이건 보호라고 봐야겠지. 여기까지. 보호라고 봐야겠지. 오마하게 되다. 비동사다면 형용사 같은 거지. 지나치게 붐비는. 전력회사들은 때때로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지. 그치?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크. 피크란 건 절정이죠. 그죠? 피크 시즌이라고 그러죠. 최고.
이용 기간이란 뜻이죠. 그죠? 최고 이용 기간. 이건 이용이란 뜻이니까 유지의 명사니까 이용 기간 동안에는 전력의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트러블 대신에 뭘 씁니까? 보통 difficulty죠. difficult가 아니죠. difficulty. 그다음에 have a hard time ing. 이런 거 쓸 수 있죠. 수요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se 이런저런 이런저런 경우에 these are the cases 지나친 수요 과도한 수요의 이런저런 경우에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 필요되어지는 마케팅 임무 그죠? 이렇게 수요가 과대한 경우에 필요되어지는 그런 필요되어지는 거죠.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되어지는 마케팅 임무는 뭐라고 불려져요? 디마케팅이라고 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의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디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 필요되어지는 마케팅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줄이는 거예요. 그죠? 뭘 줄이는 겁니까? 바로 수요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temporarily. 그죠? 영구적으로 아예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 곳은 특정한 자연 경관 보호구요. 갈라파고스 같은 데는 애초에 태초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짓거든. 호텔도 안 짓고. 그냥 영구적으로 줄여야겠죠. 일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 자, 노력은 지금 마케팅 중에 디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요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3번은 지워버리고. 왜냐면 나올 리가 없죠. 시험에서. 이거 빼고 시험을 내야겠죠. 예. 관계 없는 지문은 내면 안 되죠.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4번 넘어가면 디마케팅의 목표는 이 목표죠. 디마케팅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나데이 버피가 나오죠. 역시 이게 또 상관 접속사인데 뭘 중심으로 이 벗을 중심으로 상관 접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대등 접속사 벗을 중심으로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마케팅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마케팅의 목표는 뭐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완벽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다. 디마케팅 목표는 수요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줄이거나 그것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동시키다죠. 파괴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면 곤란하겠죠. 그것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른 시기로 줄이거나 다른 시기 그죠? 또는 심지어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디마케팅이라는 거. 수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마케팅 경영, 마케팅 관리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Seek는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 해요.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 그죠? 영향을 미칠 것을 추구합니다. 알겠죠? 영향을 미칠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것?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 그 다음에 어떤 특성, 본성의 영향을 미칠 것, 본질의 영향을 미칠 것을 추구합니다. 수요에, 그죠? 수요의 수준, 수요의 시기, 수요의 본질, 그죠?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것에 대한 것인지 알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알겠죠?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도와주는 방식이래요. 이게 왜 가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어떨 때는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만 이렇게 돼서 끊었다가 해야 되나 봐.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나 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자, 어떤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 도와주는 방식으로. 여기 way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how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거죠. 주격관계대명사죠. 얘는요. 그죠? way가 어떤 거? 도와주는 방식으로. 뭘 도와줘? 그 조직이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뭘 성취해? 그것의 목표를 갖다가. 그 조직이 그것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방식으로. 수요에 이런 것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조직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지금 관광객이 잠시 적게 왔으면 좋겠던 거야. 그럼 그렇게. 지금 조직이 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그만 끊고 이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그렇게. 그 조직이 그것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디마케팅의 목표겠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걸 돕는 방식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영향을 미치는 건 꼭 늘리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늘리거나 긍정적인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건 보통 디마케팅이라고 안 하고, 그죠? 변화시키는 거나 줄이는 거. 알겠죠? 그걸 디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마케팅이겠죠. 늘리려면 수요를 찾거나 늘리는 건 그냥 마케팅이고, 이쪽이 디마케팅. 근데 이럴 때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조직이 이렇게 할 때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별표는 많지 않아요. 별표는 아까 전에 본 것 중에 별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문장은 당연히 별표했고요. 요거 맨 마지막 거. 그죠? 맨 마지막 거. 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 조심하세요. 단지 어떻게 옮기고 디마케팅의 목표. 요렇게. 알겠죠? 디마케팅 목표. 오케이. 끊었다 갑시다.